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질어질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만 1000달러에서 7만 2000달러 사이 구간에서 저항이 꽤나 견고하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금 7만 달러 위에서의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감기 전까지 방향성이 한번 명확하게 세팅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래 위로 밀어 올렸다 끌어내렸다 이렇게 곰과 황소의 대결이 상당히 날선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7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6만 9,4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해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2021년 11월 고점 이전 강세장의 고점 위에서만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단기적인 변동성,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저항 확인, 다지기 국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뭐, 이 정도로 정리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켓 슈페드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이 73,3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 높다. 이 상당한 저항을 극복할 경우에, 그러니까 72,000달러, 3,000달러 부근의 저항이 되게 견고하다라는 건데, 이걸 극복할 경우에는 84,000달러까지의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68,3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4,800달러 부근이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어질어질한 것 같아도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69,4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면 크게 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69,400달러 깨지고 20일 지수이동 평균 나아가서 50일 단순이동 평균까지 깨질 경우에는 정말이지 어질어질한 상황을 한번더 겪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9자라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9일 앞으로 다가왔고, 지금 예상되는 일정은 4월 19일입니다. 4월 18일에서 22일 사이, 요 사이에 단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9일에서 10일 안팎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를 단행하게 된다. 그렇게 하루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지금 공급 충격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강력해질 가능성, 과연 이런 상황이 이 비트코인 현물 시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괜히 더 기대가 되는 상황,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73,3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69,000달러 위에서만 유지가 된다라면 리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랑 거의 맥락적으로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라고 할수 있고, 69,000달러 위에서, 가급적이면 69,400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잘 잡아주면 땡큐 상황, 뭐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8만 달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일간 차트인데, 일간 차트에 대한 3명의 분석 내용을 각각 살펴볼 겁니다. 먼저 스코필드, 이 8만 달러가 곧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지금 되게 예쁘게 삼각 패턴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종가 마감이, 일간 종가 마감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밑으로 빠진 상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7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내달리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8만 달러까지. 이건 크립토 위저드가 얘기하는 건데, 역시 일간 차트입니다. 차트 똑같죠? 비트코인이 대규모 랠리 목전이다. 대규모 랠리를 앞두고 있다. 일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이 깨졌고 7만 3천 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에 성공할 경우에는 8만 2천 달러,
이후에는 91,500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일단 훅하고 올라서 좋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개미들의 마음은 늘상 그렇지만 훅하고 올라가고 계속 또 올라가고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구상에 그런 자산 시장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뭐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일간 차트인데 라크 데이비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얘기인 건데 삼각 패턴 돌파했고 MACD 골든 크로스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승 모멘텀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반감기가 2주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일종의 포모 심리를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달라붙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개미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뭔가 포모 심리가 본격화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됐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로 시장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스멀스멀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2021년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고 7만 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71,500달러를 돌파 지지할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2021년 최고치는 69,4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다라는 것, 더 정확히는 71,200달러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반등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71,500달러 돌파 일단 어제 해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뚱뚱뚱뚱 때려주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어디까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 74,400달러 위로 올라서는 상황, 이게 과연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상되는 4월 20일 전후 시점에서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돼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100만 달러 간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스탠다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5만 달러, 내년 가격 전망을 25만 달러로 제시를 했고, 이후에 정점을 찍고 20만 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안정화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내놨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올해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내년에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고, 뭐 캐시우드 같은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2030년까지 10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플랜B 같은 사람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내년에 20만 달러 가능하고 나아가서 50만 달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숫자 저런 숫자 다 나오는데 일단 뭐 듣긴 기분 좋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같은 크립토커런시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되는 날이 오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라면 이더리움은 과연 얼마일까, 솔라나 XRP는 또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뭐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적으로 또 근거를 찾아서 세팅을 해야지 좀 더 확고하게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공급 충격의 관점, 그리고 수요 충격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나눠서 볼 건데, 공급 충격과 관련된 세 가지 상황, 수요 충격과 관련된 두 가지 상황, 그렇게 쌍크리 충격과 관련된 다섯 가지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죠. 뭐니뭐니 해도 공급 충격의 대명사는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이제 고작 네 번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 기존의 채굴 보상이 6.25개에서 3.125개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엄청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죠? 이때만 해도 50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록당 보상이. 근데 지금 3.1개로 훅 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게 2,100만 개 중에 94%가 채굴이 다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급량 자체가 이미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섰고 6%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량이 공급될 게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될 건데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서 쭉쭉, 그러니까 다음번 반감기, 다섯 번째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 1.56개로, 그리고 나서는 0.78개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2028년, 2032년이 되는 건데 2033년 정도가 됐을 때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돼 있을까? 완전 희소성이라는 게 거의 이런 극단의 희소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추 지금 100만 달러, 막 50만 달러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2030년 정도만 돼도 1.5개로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반의 반인 거니까. 그런데 공급량은 더 이상 채굴될 게 별로 없어. 그렇다면 현물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희소 가치가 산술급수로 가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로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숫자가 진짜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두 가지 라인이 지금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아직은 요 단계에 있으니까 뭐 그냥 뭐 소소 개념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두 번만 더 지나면 대박입니다, 진짜. 한개 미만으로 떨어져요. 이럴 때 거의 다 사실 채굴이 된 상황에서 지금 블랙록이 1, 2년 장사하겠다고 여기 이렇게 전폭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물론 래리 핑크나 그를 둘러싼 이른바 글로벌리스트들, 세력급 자본들이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플랜을 짜 놓는지도 뭐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록의 고객들인 거죠.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28%까지 비트코인에 할당해도 좋다. 뭐 이런 권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진짜 팩트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조금 기억을 오래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비트코인이 뭐 7만 2천 달러를 뚫었네, 7만 달러 지지를 받네, 사실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큰 함의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시간.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네, 장기 투자라는 게 주식의 경우에도 1년 투자자와 10년 투자자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다른 건 몰라도 뭐 알트코인 이런 것들은 또 열외로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확한 디플레이션 시스템이 확고하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블랙록이 결국에는 입장을 바꾼 게 아닐까. 사기 인덱스라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을 래리 핑크 블랙록 CEO가 6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랬던 양반이 지금 비트코인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첫 번째 공급 충격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상황 하나는 재료 하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다. 또 하나는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 비트코인 잔액이 174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하고 있어요. 쫙 하고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쫙 하고 올라서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고 싶어도 살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의 거래소 지금 6년 최저 수준이거든요.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공급 충격이 시작됐고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 충격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비트코인 고래들은 엄청 빡세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미친 것 같아요.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고래 주소들을 보니까 3개월 동안 31만 9,310개의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고 돈으로 따지면 222억 8천만 달러 규모.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총 공급량으로 따지면 1.52% 공급 충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이것만 봐도 이것도 봐도 이걸 보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공급 충격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수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재밌죠. 수요 충격의 지금 대명사는 뭐니 뭐니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쏟아 들어오면서 지금 월가에서는 초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당장 블랙록만 하더라도 지금 출시 석달 만에 26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습니다. 피델리티까지 합치면 두 기관이 40만 개 이상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블랙록의 현물 ETF 자산이 지금 180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블랙록 ETF가 전체 ETF 가운데 자산 순위 상위 88위.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석달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고려를 하면 상당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라고도 평가를 할수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들이 다 리뷰를 마치고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수요, 아니 공급이 이 모양인데 수요까지 이렇게 빵하고 더 들어오면 이미 지금 ETF 발행 기관들이 매집을 하면서 수요 충격이 왔는데,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 중장기 투자를 하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빠바바방 오게 되면 이 수요를 이런 공급 상황이 어떻게 받쳐줄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수요 충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에서는 블랙록으로 상징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중국 자본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한 섹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방 자산 운용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 지사를 통해서, 홍콩 자회사 CSOP 자산 운용을 통해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이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 2,800억 달러. 어마어마해요. 하베스트 펀드 같은 경우에도 2,3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중국에 본사를 둔 자산 운용사인데, 얘네들 둘다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5월에 출시되는 거다.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와 얘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중국에서 중국 본토 자산운용사의 자본이 홍콩으로 넘어오고 그 돈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자본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 자본의 흐름이라는 게 어느 정도 통제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지금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 한계를 가로막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상당이 이걸 반대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거를 밀어붙인다, 막무가내로 반대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이란 나라의 시스템상. 그래서 중국의 비트코인 환경이 조금 투트랙을 보이면서 진화되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본토, 이 보수적인 금지 스탠스를 보이면서도 이 본토 자본이 지금 홍콩 자회사를 통해서 홍콩으로 이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홍콩은 뭐 개방적인 채택 방식을 더 강화하고 있는 스탠스고, 정말 빠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그러니까 6월이 되겠죠.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빵하고 출시가 되고, 정말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뿐만 아니라 이런 애들까지 같이 미국에서 그랬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출시가 된다라면, 와, 이거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글로벌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고, 유럽에서도 이제 후끈하게 달아오를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면, 대륙별로 이른바 비트코인 현물 ETF 신드롬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자리하고 있고, 이제 겨우 9일이나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과연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적인 흐름은 좀 걱정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포인트가 조금 더 우세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특히 이 다섯 가지 재료들은 꼭 기억하시고, 전반적인 기본 틀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조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